마이크 녹음 잘 되는지 테스트 1, 2, 3, 1, 2, 3. 마이크, 마이크, 예스. 와, 나 너무 더운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여러분들, 와, 여기 광양은 3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아까 출장 가면서 자동차에서 이제 외부 온도 보니까 36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물 많이 드시고, 땀 흘리신 분들은 많이 좀 쉬시기 바래요. 쓰러집니다. 오늘 영상은 조립 영상입니다. 조립 영상이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서 딱 맞춰 드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조립 대행을 요청하셨는데 다나와 가격이 한 207만 얼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200만 원에 맞춰 드리고 저희가 물건 발주 넣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부품들이고, 요즘 말 많고 탈 많죠. 라이젠 3700X 모델입니다. 3800X 같은 경우는 요거랑 코어랑 스레드 다 똑같아요. 다만 코어의 이제 클럭 속도가 조금 높아요. 뭐 터보 부스트 될 때랑 기본 베이스 클럭이 조금 높긴 한데 오버클럭 하실 거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베이스 클럭이나 터보 클럭이라고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모든 코어, 올 코어, 그러니까 8코어 16스레드면 계산기가 16개 나와요. 성능 그 탭인가? 그 성능 관리자인가? 거기 CPU 쪽 봐보면 계산기가 총 16개 나옵니다. 근데 이 총 16개가 뭐 터보 부스팅 됐을 때 뭐 4.6GHz 뭐 4.8GHz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한 3, 4개 정도? 그러니까 올코어가 다 동작할 때는 그렇게까지 터보 부스트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쓰려면 이제 오버클럭킹을 해가지고 코어에 대한 코어에 대한 클럭을 다 맞춰줘야 돼요. 근데 오버클럭을 안 하시면 이 터보 부스트는 굳이 쓸모가 없... 전부 다 돌아가는 클럭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속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3700X랑 3800X랑 고민하시는 분들은 3700X 구매하세요. 어차피 AMD 같은 경우는 배수해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오버클럭킹이 다 가능합니다. 클럭 때려 박으세요. 메인보드만 좀 괜찮은 거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파워만 한 700W, 800W 정도 급으로 못해도 브론즈 정도의 인증은 받은 파워 구매하시면 되고, 쿨러는 수냉 쿨러로 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조금 넘는 쿨러긴 한데 공랭 쿨러로 가셨어요. 제가 수냉을 추천드렸지만 뭐 쿨러는 그냥 그대로 가신다고 하니까 뭐 제가 추천드려도 하고자 하는 대로 맞춰드려야죠. 어차피 제가 쓸 게 아니고 고객님이 쓸 거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고객님에게 권해드릴 수는 있어도 제가 결정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객님께서 딱 정하신 대로 그대로 정해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부품 설명 드릴게요. AMD의 라이젠 3700X 모델하고,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ASUS의 X570 모델입니다. 최상급 보드 칩셋이 들어갔어요. 최상급 보드이기 때문에 뭐 이 이상의 위에 보드는 없습니다. 뭐 오버클럭킹 잘 들어가고, 보시면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페이지도 짱짱하고 콘덴서도 안전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나와서 이번에 나온 신모델이죠. RTX의 2070 슈퍼모델입니다. 요것도 가격이 한 70만원 조금 넘어가요. 기본적으로 그래픽카드가 8기가 지원하면서 DDR6 규격의 그 메모리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칩셋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서 소비 전력이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RTX 슈퍼. 근데 아직은 이슈 모르겠어요. 신제품이기 때문에 RTX 뭐 2060, 70 슈퍼 나오기 전 모델들 같은 경우는 되게 초기 불량률이 높아가지고 이슈가 많았죠.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는 포커스 플러스의 골드 등급을 받은 80 플러스 골드 등급을 받은 시소닉의 850W짜리 파워입니다. 짱짱해요. 그리고 보증기간 같은 경우는 워런티 10년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9년쯤 됐을 때나 파워 나가면 무상 보증수리 받으시면 돼요. 삼성의 970 에보 플러스 모델 들어가고 500기가짜리입니다. NVMe 방식의 M.2 형식의 하드디스크이기 때문에 속도가 아마 한 3000MB까지 나올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3기가까지 나오죠. 하드 속도가. 겁나 빠른 거예요. 훌륭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증기간이 조금 아쉽긴 해요. 삼성이 3년인가 밖에 안 봐주고, 어떤 건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많잖아요. 쿨러가 이렇게 크죠? 쿨러 너무 커요. 이 쿨러 같은 경우는 녹투아의 녹투아 NHD15 모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쿨러가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테지만 쿨러가 이렇게 돼 있어서 팬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공랭은 어쩔 수 없는 공랭이에요. 자동차도 공랭으로서
발열이 잡힌다고 하면 순행 라디에이터 안 들어가죠. 공냉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공냉이어도 공냉은 공냉이니까 좀 가격 대비에는 공냉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도 뭐 고객님께서 해달라는 대로 해드려야죠. 나중에 발열 못 잡으시면 아마 쿨러를 바꾸시면 또 돈이 또 드니까 오버클럭 하고 나서.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냐, 3R 시스템의 L5000입니다. 와, 케이스 엄청 커요. 진짜 커요. 엄청 큽니다. 근데 이 케이스도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전면에 뭐 그릴이라도 있었으면 전면에 바람을 빨아들일 텐데 하단 쪽으로 빨아들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나름 뭐 심플하고 뭐 블랙인 게 좀 약간 강점이긴 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시스템 팬 먼지망까지 이렇게 달려 있긴 하긴 한데 바람 빨아들이는 게 아래쪽으로서밖에 안 빨아들이기 때문에 좀 공기 흡입력이 조금 약할 것 같은 아쉬움은 좀 있어요. 지금 에어컨도 22도로 맞춰놨는데 땀이 너무 나네요. 고객님께서 미리 조립을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박스 쪽에 손상 안 가게끔 잘 개봉하겠습니다. 쿨러는 안, CPU 같은 경우 쿨러는 안 쓸 거기 때문에 CPU만 꺼내서 쿨러는 손 대지 않겠습니다. 가장 제가 먼저 하는 CPU 장착 먼저 할게요. 아, 메인보드 짱짱하네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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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보드 칩셋에 대한 발열도 잡기 위해 여기에 시스템 팬까지 달려 있어요. 훌륭하죠. 다만 아쉬운 점은 PCI 익스프레스 자체가 16배속 하나랑 여기는 4배속짜리네요. 4배속짜리가 좀 아쉽긴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SLI 기술 자체 브릿지 연결하면 조금 딸리긴 해요. 왜냐하면 16배속 있는 거랑 4배속 있는 거랑 SLI 달았을 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에이수스가 메인보드를 진짜 참 잘 만듭니다. 땀 한번 닦아주고 조립하는 것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위에서 아래로 찍고 있습니다. CPU죠. 일단 쿨러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아참, 메모리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거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메모리는 따로 주문을 안 넣었습니다. 메모리 뺀 가격이에요. CPU 장착하실 때는 인텔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꽂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 소켓 자체에 핀이 안 휘어지게끔 조심히 꽂으시면 되고 AMD 같은 경우는 이 핀이 안 휘어지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 금이에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 여기 삼각형 쬐끄만하게 있습니다. 여기도 삼각형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잘 꽂아주고 고정. AMD가 소켓이 아직도 좀 그래요. CPU를 조금 다르게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 소켓 자체를 좀 다르게 만들면 좋을 텐데 아마 이게 사용하시다가 이제 온도나 아니면 먼지 청소하시면서 안에 CPU 서멀 컴파운드를 재도포하기 위해서 쿨러를 떼면서 이것도 같이 떼질 겁니다. 그게 되게 아쉬워요. 아직도 아쉽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쿨러 안에 개봉하면 팬 하나 들어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깡패죠. 이 쿨러입니다. 그래서 팬을 하나 더 달아도 되고 총 3개까지 총 팬을 3개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밀어주게끔 하고 대부분 이 뭐라 해야죠? 이 히트 파이프 안에 대부분 그 에어컨에 쓰는 폭매제라고 해야 되나요? 냉매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열을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냉매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메인보드 문도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급지게끔 돼 있네요. 써멀그리스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써멀그리스 사용할게요. 브라켓 버터 장착할게요. 설명서 보니까 AMD는 그냥 기존의 정품에 들어있는 요 소켓을 쓰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는 인텔의 115땡의 소켓용입니다. 회색 이렇게 올려주고 기존에 소켓 쓰시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처음 보는 쿨러기 때문에 설명서대로 조립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뭐 쿨러 마스터나
뭐 요런 한 5만 원 정도짜리 공랭 싸제 쿨러는 많이 보지만 요렇게 비싼 싸제 쿨러는 처음 봅니다. 저도 대부분 요 정도 가격이면 순행을 달아버리기 때문에 성능은 한번 보고 싶네요. 빨리 부팅해 가지고 온도값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봉되어 있는 서멀 컴파운드 이 핀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달려있는 쿨러에 또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요거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서멀 컴파운드 발라줄게요. 요정도 발라주면 이게 밀착되면서 쭉 밀어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쿨러에 고정되어 있는 가이드는 제거해줘야지 나사를 조일 수가 있어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아파트 같아요. 아파트 드릴이 안 들어가는 관계로 손으로 조여주겠습니다. 나눠서 조여주도록 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팬에 요 마크가 붙어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바람이 흡입돼서 여기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팬이 뒤쪽에 이쪽에 있죠. 아이오 패널 쪽에 있기 때문에 요게 일로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스템 팬은 이쪽에다 달아줄게요. 이쪽에다 장착하면 메모리 꽂기 또 빡시니까. 안에 베어링이 굉장히 좋은 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 결속 다 했으니까 M.2 꽂아줄게요. 이쪽에 서멀 테이프 있으니까 이쪽으로 달게요. 하고 이쪽 뒤쪽에 있는 서멀 테이프의 양면이기 때문에 이쪽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열 전도가 되는 테이프라고 보시면 돼요. 양면 테이프라고. 잘 고정시켜 주고 이제 뭐 거짐 다 끝났습니다. 일단은 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하나 정도는 저희 거로 잠깐 달아 줄게요. 메모리 하나만 장착해 주고 일단 선정리 먼저 할게요. 훌짜무라. 두꺼운 뭐 메인보드 보조 전원이나 아니면 뭐 CPU 주전원 배선이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타 쪽은 굳이 안 꽂아도 되고 하나만 써가지고 이쪽 시스템 팬 쪽에 전원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 장착해 줄게요. 시스템 팬은 3열짜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좀 고급져 보입니다. 보호 가이드도 있고요. 테이프는 고객님이 직접 떼시도록 뭐 따로 떼진 않겠습니다. 보조 전원이 12핀짜리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샤, 엄청 무거워요 지금 본체가. 이샤, 이제 배선 정리만 하면 끝입니다. 뭐 배선은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깔끔하죠 여러분? 깔끔합니다. 요 정도 정리할게요. 중간에 손님 오셨다 가셔가지고. 버리고 잠깐만요. 요건 쓰셔야 되고 필요 없는 거 이것도 담아드리고 스티커도 같이 담아드리고 일단은 조립은 다 끝났기 때문에 잘 켜지는지 부팅을 한번 해봐야겠죠. 와 진짜 무거워요. 와 엄청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마우스 고쳤던 마우스 블로그 가면 요거 마우스 어떻게 고치는지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황컴 검색하시면 블로그 나와요. 블로그 한번 보셔도 돼요.
HDMI 선 케이블 연결해주고 전원 파워 온. 장치값 잡는다고 몇 번 꺼졌다 켜졌다 할 겁니다. HDMI로 맞춰주고 정상적으로 화면 출력되죠. 온도는 32도 나옵니다. 마더보드는 24도. 왜냐면 마더보드에 안 보이지만 이쪽 안쪽에 팬이 하나 있습니다. 10세대 쿨러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죠. 지금 삼성 메모리 8기가 저희 거 2666짜리 넣어놨어요. 테스트용으로. 일단은 윈도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오실 때까지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걸로 해놔야 되고.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공랭 쿨러인데 지금 오버클럭킹을 하면 이게 CPU 온도를 잡아줄까가 지금 많이 고민이 됩니다. 파워도 짱짱하기 때문에 클럭을 많이 높일 수도 있는데 클럭을 많이 높이면 발열을 못 잡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조립은 잘 끝났고요. 좀 더 이제 좀만 에이징 테스트만 한 번 더 돌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좋으래요. 케이스는 정상적으로 바람 잘 펜도 잘 돌고 있고요. 상단의 펜도 잘 돌고 있고 전면에 시스템 펜도 잘 돌고 있고 다만 공기 빨아들이는 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많이 하이엔드급 PC죠. 아무래도 가격대가 이제 200만 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 하이엔드 PC입니다. 이번 조립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AMD가 이번에 CPU 7나노 공정으로 해가지고 CPU 되게 잘 만들었어요. 훌륭합니다. 인텔이 많이 좀 각성해야 될 것 같아요. 조립 잘 끝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더운데 물 많이 드세요.